페그오에서 드디어 5성 서번트를 배포. 비록 새로 나온 두 서번트를 뺀 통상 서번트만 배포하지만, 그래도 5성 서번트를 주는 게 어디야. 배포받는데 조건이 있지만, 기한도 두 달에 어렵지도 않잖아. 근데 어떤 5성을 받아야 할까?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요? 그래서 나온 지극히 개인적인 5성 배포 서번트 추천. 누구를 받을지 어느 정도 가이드는 될수 있어도, 그 서번트를 받았다가 후회해도 책임은 지지 않는 영상.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공업진을 탈출할 수 있다는 말을 자주 했어서 그럼 공명을 받아야 하나?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네, 맞아요. 공명 없으시면 공명 받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아니 농담입니다. 공명을 받기는 받는데 성능보다는 애정을 중시하시는 분들 말고 애정보다 성능을 중요시하는 분들 중에 공명이 없으신 분들은 네, 공명 받으세요. 공명에 대한 설명은 솔직히 말해봐야 입만 아프지만, 그래도 우리 뉴비분들이나 아니면 공명이 없어서 그다지 중요성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공명의 성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공명은 페그오에 단두 명밖에 없는 50 차지를 시켜주는 서포터입니다. 페그오에는 여러 서포터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공, 멀, 습, 타. 그리고 더 넓혀보자면 네브와 사마이, 진궁부터 난랭왕과 케길과 히메와 나이팅, 그리고 수비비까지 서포터로 사용이 가능한 서번트들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서포터 중에서 MP를 50 차지 시켜줄 수 있는 서포터는 스카디와 공명 단 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공명은 스작을 안 해주고 그냥 재림만 시켜줘도 50차지가 가능하지만, 스카디는 스작을 해주지 않으면 50차지가 불가능합니다. 스카디는 3스킬의 스킬랩을 올릴수록 30에서 50차지까지 가능한데, 공명은 스킬랩이 1이든 10이든 상관없이 50차지가 가능합니다. 또 공명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파티를 가리지 않는다는 건데요. 스카디의 경우 1스킬이 오로지 퀵카드만 강화를 시켜 퀵파티가 아니면 효과를 보는 게 힘들지만, 공명의 경우 커맨드를 따지지 않는 공뻥과 크립뻥으로 어떤 커맨드든 손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공명의 장점을 몇 개만 뽑아봤는데요. 정말 제 페그오 인생도 공명이 있기 전과 이순 후로 나뉠 정도로 편리한 만큼은 정말 최고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정을 중시하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공명은 여러분의 애정 캐릭터도 서포팅해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서번트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했듯이 이번에 시작하시는 뉴비라면 리세마라를 통해서 5성 딜러 서번트를 얻어 특별 재림을 시켜주시고, 공명을 배포받으면 계정을 사는 걸 제외하고 가장 깔끔한 시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신의 아츠팟을 중점으로 플레이할 건데, 탐화모가 없으신 분, 그럼 탐화모를 추천드려요. 제 생각으로 아츠팟의 큰 장점 중 하나는 특정 딜러를 제외하고는 서포터가 중복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탐화모, 파라켈 공명, 탐화모, 네브 공명, 이런 식으로 퀵파티처럼 서포터가 중복이 안 되어서 서번트가 다 모인다면 서포터 없이 자신의 서번트로만 파티를 돌릴 수 있고, 이벤트 때는 이벤트 예장만을 보고 서포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과연 서포터 창에서 탐화모 서폿이 많은지 공명 서폿이 많은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사실 난 무조건 아츠팟만 할 거야 이런 게 아니면 다방면으로 활약할 수 있는 공명이 우선순위가 더 높기는 해요. 그럼 이후로는 공명과 탐화모를 뺀 다른 서번트들을 추천해볼까 합니다.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이 애정하는 서번트를 까는 영상이 될 수도 있으니, 애정을 중시하시는 분들은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세이버입니다. 세이버 중에서 차지 없는 알테라를 제외하고 청밥과 모뜨 중에서 고르면 되겠습니다. 솔직히 성능은 청밥이 모뜨의 완벽한 상위 호환인데, 이번에 모뜨도 족감을 개편받아서 크뻥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딜에서는 청밥은커녕 흑밥한테조차 밀리는데요. 차별점인 특공 딜은 같은 범위 특공이 가능한 스만아이한테 밀립니다. 여러분이 주의를 두시면서 과연 딜이 센게 좋을지 아니면 크뻥이 있는 게 좋을지 잘 생각하시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번외로 저번 아포크리파 복각으로 모뜨의 영의를 받으신 분들은 영의가 잘 나왔으니 모뜨를 받으셔도 괜찮겠네요. 두 번째는 아처입니다. 대군 아처 중에서 아르주나는 완벽하게 나폴레옹한테 밀립니다. 보그 딜부터 시작해서 MP 차지도 나폴레옹은 30, 아르주나는 25. 나폴레옹은 딜만 따지면 길가메시의 서번트 특공보다 강한 신성 특공이 붙어있지만, 아르주나는 신성 특공은 무슨 신성 즉사가 달려있습니다. 이 이상 말하면 아르주나가 화나서 또 픽둘러 찾아올지도 모르니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리온인데, 오리온의 남성 특공은 가성비 갑인 에우리알레가 있고, 특이점으로는 아츠 대인 아처라는 점인데, 배포로 나온 크로가 사용하기에는 더 편리하고 솔직히 애정캐가 아니면 굳이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다음은 랜서입니다. 랜서는 세 서번트 모두 특색이 강해서 누구를 받아라 추천드리기 애매합니다. 키두는 저번 보그캐로 특공과 구공뻥 가레스 같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빼면 대인 랜서 중 가장 딜이 높고, 특공도 스카사의 이중 특공을 빼면 가장 딜이 강합니다. 이런 식으로 키두는 우슨벨에서 강력한 죽창 랜서가 됐기 때문에 강력한 대인 랜서가 필요하시면 키두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카르나는 이미 대군 랜서 중에 보고될 만큼은 탑급인 서번트고 남은 건 브라다만테인데 브라다만테는 시스템 난이도가 어렵고 딜도 파르바티랑 비슷한 정도이니 퀵팟을 돌리는데 파르바티와 발키리가 없을 때 받아볼까? 생각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곧 파르바티 픽업이 있는 5호쿠가 복각한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5성 배포 서번트 중 공명과 타마무 그리고 세이버 아처 랜서인 성기사 서번트들을 개인적으로 추천해봤는데요. 사실 오늘 다른 클래스까지 한 번에 영상을 올리려고 했지만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두 번으로 쪼개서 올려야겠습니다. 첫 번째는 참기사, 두 번째는 사술사와 엑스트라. 두 번째 영상도 빠른 시일 내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은 제 개인적인 견해이고 누구를 받을지 어느 정도 가이드는 될 수 있는 거지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 해주시고 마지막 결정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이 영상만 보고 서번트를 받았다가 후회해도 책임은 지지 않으니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모두 뽑으시려는 서번트들 뽑길 바라며 가챠 대박나세요.